35페이지 맨 밑에 남목건이 결체해여 남 가질남 딸남 이서 따다지요. 따다 목건 나무뿌리를 따서 나무뿌리를 그렇죠 케어 해놨죠. 나무뿌리를 케어 결체 체를 묶고 향초를 묶고 병여지 나게라 관 꿰다 나무 뿌리를 묶어 가지고 병여의 나게를 꿰다 꿰찬다 병여 병여는 벽자가 줄 사철 나무 벽돼 있죠. 병여 여는 향포리고 그러니까 줄 사철 나무의 줄 사철 나무에서 떨어진 예, 꽃술을 꿰차며, 그리고 그 사철나무의 꽃술을 꿰다 이 말이죠. 꿰며, 균계이 닌 해해여, 들교자죠. 균계, 요 균계는 개수나무죠. 개수나무. 개수나무를 들어서 닌 꿰맬린 해 해초를 꿰매고 해초를 꿰매어 묶고 말이죠. 묶고 삭 호승지 사사라 삭 새끼 꼬다 호승의 사사를 새끼 꼬았네 호승. 호승은 향초라고 되죠. 호승. 호승의 사사. 사사. 사자가 연이을 사자죠. 그러니까, 늘어진 것으로 새끼를 꼬았네. 뭐 글자도 어렵고 해석도 참 어렵고 그렇죠. 글자도 처음 보는 글자, 여기만 나오는 글자도 많고. 그래, 일단, 그래, 넘어갑시다. 천천히 하면은 뭐또안 되겠습니까? 비야라, 비다. 병녀는 향초야니, 되죠. 병녀. 관병녀. 병녀의 나개를 꿰다 할 때, 병녀는 향초야니, 연목이 생이라. 연목. 나무에 인연하여, 나무에 붙어서 자란다. 그러니까 병녀는 나무에 붙어서 자라니까, 덩굴 식물이겠죠. 나무에 붙어. 병려는 덩굴 식물이다. 예는 화학이니, 예. 꽃술 예자지요. 꽃술은, 화악, 꽃받침 악, 꽃의 꽃받침이니, 화학이니, 빈분, 예의 연자여라. 빈분, 수염빈 가루분이죠. 수염과 가루, 그러니까 꽃수염 꽃가루를 얘기하죠. 우리 책에 꽃수염과 꽃가루로 되어 있죠. 빈분이. 꽃수염과 꽃가루가, 예예한 것이다. 예. 꽃술예. 그러니까 예예. 예예 해가지고, 우리 책에 늘어짐 이래 되죠. 그러니까, 꽃술과 수염과 꽃가루가 늘어져 있다. 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꽃술 예는 꽃받침이니 꽃수염과 꽃가루가 예예한 것이다. 늘어진 것이다. 교는 거야라. 들교자다 이 말이죠. 들교 교야라. 호승역향천이 호승 호승도 향초다. 향초이니 유경엽하여 유경엽이 있다. 줄기와 잎이 있어서 가작 성삭이라 가작 만들 수 있다. 성과 삭을 노끈과 새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병렬을 가지고는 줄기가 아마 단단하겠죠. 줄기로 가지고 노끈과 새끼를 꼬을 수 있다.
사사라는 것은 호모, 좋은 모양이다. 예, 그 다음에 근 오법부 전수해여. 근, 그는 더듬거릴 건, 말 더듬거릴 건, 탄식 소리 건, 탄식 소리. 건, 건자가 맨 앞에 오면은 탄식 소리니까 그냥, 아, 아, 해가 느낌표 되어 있죠. 이게 건입니다. 건. 오, 법. 나는 본받는다. 저 전수, 부 전수. 전수를 본받는다. 아, 나는, 너, 내가 전수. 전수는 우리 책에 전현이라고 했죠. 선현. 선현을, 예, 선현을 본받으려 하나. 법이 본받을 법이죠. 선현을 본받으러 하나. 세속지 소복이라. 비, 뭐 한 것은 아니다. 세속이 소복, 행할 복이죠. 세속 사람들이 행하는 바가 아니다. 선현들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세속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고 자기 이기주의 쪽으로 생각을 하더라. 그리고 자기는 선현들을 본받으려고 하지만은 세속 사람들은 그걸 행하려 하는 바가 아니네 말이죠. 수 불주어 금인해나. 아, 수 불주 주 합할 주자죠. 불주. 네. 금인과 합하지는 않지만 지금 사람들과 그러니까 선현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 지금 세속 사람들과 합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원의 의지하기를 원한다. 팽함지 유칙, 팽함의 유칙, 남긴 법칙을 법칙에 의지하기를 원한다. 아, 팽함 주석이 나오겠죠. 두야라 근은 난사 어려워하는 말이다. 더듬거릴 근 탄식 소리 건 그러죠. 전수는 위 전대 수덕지인이라. 여기서 말하는 전수라 하는 것은 앞에서 닦은 사람, 앞에서 닦다 하는 것은 전대에서 수덕지인, 덕을 닦은 사람, 전대에 덕을 닦은 사람이 전수다. 주는 합냐라 되죠. 합할주. 불주어 금인지 금인해나 할 때요. 주는 합하자라. 팽함은 은현대분이 여기서 말하는 팽함. 팽함의 남긴 법칙을 따르겠다 할 때 그 팽함은 은나라 어진 대부인이 간기군 관하다. 그 임금에게 관하다가 불청에 자투수이 사하니라. 간했는데 불청 임금이 안 들어줬지요. 안 들어주매. 그러니까 스스로 투수이사 투수 물에 던지다. 물에 자신을 던지다. 자신을 던져서 죽었다. 팽함은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죠. 임금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죽은 사람 팽함이다. 유는 여 남을 윤 남을 여 측은 법이다. 유측 남은 법칙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장태식이 음체해여. 장태식 길게 탄식하고 크게 탄식하고 장탄식하고 하고 서의자는 접속사로 보면 되겠죠. 크게 장탄식하고 음체 가릴 음체죠. 가리다 눈물을 가린다. 크게 장탄식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크게 장탄식하면서 눈물을 가리며 우리 책에 눈물을 닦으며 되죠. 눈물을 닦으며 아니면 눈물을 가리며 에 민생지 다간이라. 에 슬퍼하다. 민생지 다간을 슬퍼한다. 민생이 백성들의 다간 어려운 마음을 슬퍼하네. 여수호 수과이 기기해여. 여 내가 수 비록 호 수과 수과를 좋아하여 기기한다. 수과
수행, 닦음과 과는 아름다울 과자로 되어 있죠. 밑에 보면은. 밑에, 밑에 없습니까? 과, 아름다울 과, 앞에 나왔었지요. 수과, 예. 여수, 내가 비록 좋아한다. 수과를 좋아한다. 닦음과 아름다움을 좋아하나. 좋아하여 기기한다. 기기. 기기는 우리 주석에 보면은 방종하지 않는 게 기기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 좀 연결되기가 좀 어려운데, 요 주석에 일단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 비록 좋아한다. 수과를 좋아하지만은 방종하지 않으나, 건, 예, 조숙이 석체라. 아, 건, 건은 아, 아까 아라고 나왔지요. 탄식 소리 건. 아, 조수, 아침에, 아침에 간할 수자죠. 아침에 간하다가, 아, 석체, 저녁에 쫓겨났네. 예, 폐할체, 예, 교체하다, 그런 거죠. 저녁에, 아침에 간했다가 저녁에 쫓겨났네. 예, 부야라, 음체라는 것은 눈물을 닦는다, 눈물을 가린다라는 것은 유, 뭐와 같다. 문누, 눈물을, 예, 문지르다. 눈물을 문지르는 것과 같으니, 예, 슬퍼하다. 차민생, 예, 유난세이. 차민생이, 이 백성들이 조난세, 난세를 만나서 다 간, 예, 다 난, 어려움이 많음을, 많음을, 예, 슬퍼한다. 수과라는 것은 닦을 수, 아름다울과 딱 수과라는 것은 위, 예, 수결이, 예, 미호라. 아, 수과라는 것은 위 말한다. 수결하여 미호한다. 수결, 닦고 깨끗이 하여 미호. 미호는 모습이 아름다운 게 미호입니다. 닦고 깨끗이 하여, 미호, 아름답게 하는 게 수과다. 그 다음에 기기. 기기가 방종하지 않는다고 아까 했었겠죠. 그러니까 비기기라는 것은, 이마 자유이니, 이마, 말로서. 말을 가지고 자유, 스스로를 비유한 것이니, 말을 가지고 자신을 비유한 것이니, 강제구왈기요. 강이, 곱비강이죠. 밑에 나와있죠. 곱비가. 곱비가 제구, 입에 있는 것을 왈, 기, 기라 한다. 곱비가 입에 있는 것을, 예, 기. 기는 요, 우리 책에 응멜기 되어있죠. 응멜기. 보통 굴레기로 많이 쓰이죠. 굴레기. 예, 곱비가 입에 있는 것은 굴레, 굴레고, 혁, 낙두왈기니, 혁. 예, 혁, 혁이, 이, 낙두, 낙두, 두에 떨어진다. 머리에 떨어지는 것. 가죽이 머리에 떨어지는 게 기다. 기, 응멜기, 예, 기니, 은. 뭐라는 말이다. 자승속하여 스스로를 승속 묶어서, 스스로를 묶어서 불방종, 방종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기라는 것은 기기, 기기가 스스로를 묶어서 방종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 여, 수, 호, 수과이 기기여 할 때 기기가 방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스스로 묶어서 방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수, 간할수죠. 간할수. 수는 간냐니, 간할간이니, 시왈, 시경에 말하기를 수여불고라 하니. 시경에 보면은 수, 네, 수여불고, 간하였으다, 간하였으나 여불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간하였으나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시경에 이래 되어 있는데, 금시작 신이요. 금시, 지금 시경에는 될작자죠. 신, 물을 신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나다, 가나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시경대로 하면은 물을 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어도
물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지금 시계는 그래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주에는 고야라 고한다고 주석이 되어 있다. 체는 폐야라. 그 다음에 기체여이 기체여 기체여 이미 나를 버리다. 체는 버릴 체자죠. 폐하다 버리다. 이미 체여 나를 버리고 버리면서 이해 양해여 이해 해초로서 해초를 가지고 양 폐옥디 양이죠. 해초로서 폐옥처럼 메고 해초. 그리고 우리 책에는 해초띠를 메고 되어 있죠. 이미 나를 버리면서 해초를 메고. 그래, 해초로서 이해, 해초로서 양해, 양, 메어주고, 우신지 남체라. 또, 신지, 거듭신자죠. 거듭하여, 또 거듭하여 이것으로서 남체, 딸남, 체를, 체초를 따네, 체초를 취하네. 여심지 소선해요. 또한, 여심,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바이니, 네,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바이니, 추 굿사 기요 미회라. 비록 굿사 아홉 번 죽어도 오히려 미회 후회하지 않는다. 주석 겁니다. 부이 비하라. 부이면서 비다. 양은 폐옥띠 양이죠. 양은 폐대해라. 폐옥의 띠, 폐옥띠다. 신은 신지 우신지 남체라 할 때 신은 중야라. 거듭신이다. 차는 은 이것은 말했다. 군지 폐하에 임금이 나를 폐함에 이 해체 위사이 이 유지 견지하여 요 이의 위비로 처리하면 해체로서 해체를 A를 B로 삼다죠. 해체를 B로 삼다. 해체를 해초와 제초를 주는 것으로 삼다. 그럼 주어서 하면 사 내리 줄 사자죠. 주어서 주어서 견지 보내다 보낼 견이죠. 해초를 주어서 보내어. 다시 보면은 이것은 임금이 나를 폐함에 폐할 적에 해초와 채초를 주어 보내어서 여 뭐와 같다. 대방지신 방지신을 대하다. 추방한 신하를 대하기를 여 뭐와 같다. 여지 줄여자죠. 여지 나에게 주다. 이 여지 이 결로서 그것을 주어서 결로서 결 폐옥이죠. 폐옥으로서 폐옥을 가지고 여지 그것을 준 연후에 떠나는 그와 여가 같을 여 위에 절 맨 밑에 있는 끝에 있는 여 그 여 가지죠. 뭐와 같다. 다시 보면은 임금이 나를 폐함에 해초와 채초를 하사하여 보내어서 뭐와 같다. 방지신을 대하는 것을 결로서 준 연후에 떠나가는 것과
떠나가는 것과 같다. 별을, 폐옥을 주고 떠나는 것과 같다. 말이 참 어려운데. 그 다음에, 연. 그러나, 이물 분방하니 두 가지 물건, 해초와 제초죠. 두 가지 물건은 분방하니, 꽃다운 향기가 분방이죠. 두 가지 물건은 향기로워. 우리 책에 향기로워 되죠. 두 가지 물건은 향기로워. 내 여심소소니. 예, 바로 내 마음이 선하게 여기는 바, 좋게 여기는 바. 그 두 가지 물건은 내 마음이 좋게 여기는 바이니 행이 득지적. 요행이 이것을 얻으면, 이 두 가지 해초와 제초를 얻으면 즉 수구사이 불회라. 비록 아홉 번 죽더라도 불회 후회하지 않는다. 황, 단 폐체이오와. 죽어도 후회가 없는데 하물며 다만 폐체일 뿐이겠는가. 죽어도 되는데 그냥 버리는 거. 예, 그 정도는 괜찮다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원 영수지 호탕해요. 원망한다. 영수의 호탕함을. 영수는 임금이라고 조금 전에 했었죠. 영수는 임금입니다. 임금이 호탕함을 원한다, 원망한다. 근데 이 호탕이, 우리 또 주석에 보면은 사례 없음 이렇게 주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호탕한 거는 원래 아주 넓어서 끝이 없음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호탕한 건데 여기서는 주석에 사례 없는 게 호탕이다 하고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례 없음을 원망한다, 화난다. 임금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근데 임금이 그런 말을 안 듣고 갔다가 죽었죠. 진나라에 갔다가. 하나니 종불찰부민심이라. 저 끝내 불찰 살피지 못한다. 부민심, 저 민심, 저 민심을 살피지 못하는구나. 중녀질 여지아미해요. 중녀 문 여인들이, 여러 여인들이 질투한다. 여지아미, 나의 아미를 질투한다. 여러 여자 여인들이 나의 아미를, 아미는 아름다움. 근데 요 주석이 나옵니다. 그 누에 고치 그 눈썹이고 아미지요. 그러니까 아미하면은 아름다움. 나의 아름다움 질투하여 요착 위여의 선음이라. 요착 노래하고 참소하여 말한다. 요 노래하다 착 참소할 착 되죠. 밑에 보면은 노래하고 하소나여 말한다. 여의선음. 내가 선음한다고. 음을 잘한다. 음란한 짓을 잘한다고. 내가 음란한 짓을 한다고. 요착위. 노래하고, 참소하고, 함소하여 말하네. 비야라, 비다, 호탕. 호탕은 무사려 뭐라고 되죠? 무사려가 없는 게 호탕이다. 영수지 호탕. 임금이 사려 없음을 내가 원망한다. 그러니까 호탕은 무사려 뭐라고 되고. 민은, 여기서 민, 종불찰부 민심이라 할 때, 그 민은, 민심할 때 민은 위 중인 여러 사람이 민이죠. 아미는 중녀질 여지아미 할 때요. 아미라는 것은 위 말한다. 미지 미호 여 자마지 미하라.
눈썹이 미호 아름답다. 면섭이 아름답다. 여 뭐처럼 뭐와 같이 자마지 미 자마의 누에 나방의 눈썹과 같음을 위 말한다. 이하군 이하에 시경 이하편에 보면은 도가를 위지요라 하니라. 도가 한간 노래하는 거 그냥 뭐 그냥 아무 뜻이 없이 그냥 노래하는 게 노래하는 게 요다. 방언에서 말했다. 초남 위소 위 착이라 하니라. 초남쪽에서는 초나라 남쪽, 초나라도 남쪽이지만 또 남쪽 양자강 남쪽이겠죠. 초나라 남쪽에서는 소를 타소연하는 것을 말한다. 위착 착이라고 참소한다고 말한다. 그다음에 고 시속지 공교해여. 진실로 시속이 공교하다. 시속이 세속 사람들이 공교하다, 교모하다, 교모하여 면규구이 계조라. 면뭐 보면 등질면 돼 있죠. 등질면, 향알면 그렇죠. 등진다. 구규를 등지고 개조 다시 조 만들조 둘조 꾸밀조 꾸민다 다시 꾸민다. 개조하면 수정한다 이런 뜻이죠. 면구규 구규는 법도죠. 법이 구규죠. 구규를 등지고 법을 등지고 여기고 이 말이죠. 개조 다시 꾸미네 다시 만드네. 배승묵이 추고해요. 배승묵 승묵을 버리고 승묵 고든 것 고든 것을 버리고 요 주석에 다 나옵니다. 승묵 구규의 주석에 나오니까 승묵을 버리고 추고 따르다 곡을 따른다 굽은 것을 따르며 경주용이 위도라. 경주용 경 다투어 주는 아까 합할주라고 되어 있었죠. 다투어 주용하여 주용 용납함을 합하여 용납함에 합하나 그는 우리 책에는 남의 뜻을 맞춘다고 되죠. 다투어 남의 뜻을 맞추면서 이위도 이위 여기다 도라고 법도라고 남의 뜻을 맞추는 것 그것을 법도라 하네. 주석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비야라 면은 비야라 면 등질면 등질배 등지는 거다. 규라 하는 것은 소운이 위원지기요. 소운 소운으로서 움직이는 바로서 위원 원을 만든다. 원을 만드는 기구 움직이는 것으로서 원을 만드는 기구 우리가 콤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콤파스 움직여 가지고 원을 만드는 게 콤파스 옛날에도 콤파스는 있었죠. 움직이는 것으로서 원을 만드는 기구이고 구라 하는 것은 소응이 위방지기니 소의 의지 비길의 되죠. 비기는 바로서 비기는 바 헤아릴의 헤아리는 바로서 위방지기 방을 만드는 기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책의
비길의 대고서 우리 책에 그래 되죠. 대고서 메모진 것을 만든다. 메모진 것을 그러니까 네모를 만드는 것은 구, 원을 만드는 것은 규, 그렇죠. 이니 금곡척 지금 곡척 곡척이다. 구분자 기역자로 된 자, 그게 곡척이죠. 곡척이다. 조라하는 것은 둘조, 치, 둘치, 치하다. 승묵이라는 것은 승, 인승, 승묵이라는 것은 노끈과 먹이죠. 인승 탄묵이 취직자여니. 인승, 노끈을 당기고 탄묵, 튀기다. 묵을 튀겨서 이것으로서 직을 만든다. 모든 것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승묵이니 금 묵두승이 시하라. 지금 묵두승 걷는 거. 옛날 목수들 그 곱게 할 때는 그 먹통이 있죠. 그 먹을 통 안에 넣어가지고 실을 간에 넣어가지고 그 먹을 묵 거기 뭉쳐가지고 땡겨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땡겨가지고 탁 튕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그래가 예전처럼 그 나무 자르는 기계가 없으니까 그걸 전부 다 일일이 손으로 그걸 다 잘라 그거 빼냈죠. 지금 그걸 지금 묵두승 지금 요즘은 그걸 묵두승이라 한다. 추는 유수 추 따르는 것이니 금은 뭐라는 말이다. 사직이 수고 사직 직을 버리고 고든 것을 버리고 수고 곡을 따른다. 곡을 따르는 것이 곡을 따르는 것이다. 경은 다툴 경, 쟁. 경은 쟁, 다투는 것이니, 그것이요. 주는 합할주, 합할주다. 도는 법이하니, 은. 쟁, 이 구합, 구용, 위상법이라. 요도 2A 위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예. 구합구용을 상법으로 삼는다. 다투어 구합구용 구차히 합하고 구용 용납함을 구하는 것을 구차하게 합하고 용납을 구하는 것을 상법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도 법을 법도자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도자. 홍씨가 말했다. 면규구이 개조라는 것은 면 구규를 등지고 구규를 버리고 그러니까 콤파스나 고든 자를 버리고 그리고 고쳐둔다는 것은 개조한다는 것은 반상이 망작이요. 반상 상을 배반하고 망령되게 짓는다. 상도를 버리고 함부로 망작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고 배승묵이 추곡자라 추곡이라는 것은 배승묵 승묵을 버리고 따르다 곡을 따른다는 것은 왕도의 종시라 하니라 왕도 도를 굽혀서 종시 시를 따른다 시속을 따르는 것이라고 홍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다음에 근심할 돈 되어 있죠. 밑에 보면은 근심할 돈, 근심할 돈, 우릅, 우릅 여차타해여, 우릅 가슴에 맺힌 게 우릅이죠. 읍자가 근심할 읍자입니다. 여기서
답답하고 근심한다. 그러니까 돈 우릅, 가슴 우릅을 근심하여, 우릅을 가슴에 맺힌 것을 근심하여 이 말이죠. 가슴에 맺힌 것을 근심하여 여 차타한다. 내가 차타한다. 차타란 멍청이 서 있는 게 차타죠. 요 조석에 나옵니다. 멍청이 서 있는 건데 요거는 초나라 사람 말이다. 이래 돼 있습니다. 가슴에 맺힌 것을 근심하여 멍청이 서 있으니 오 독, 곤궁, 내가 홀로 곤궁하다. 오 차시, 이 시대에 내가 홀로 곤궁하네, 곤궁을 겪네. 갑사이 유망해요. 차라리 합사, 문득합, 갑자기 합이요. 차라리 합사하여 문득 죽어서, 차라리 문득 죽어서 유망, 병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유망이죠. 내가 차라리 문득 죽어, 유망이 죽어, 없어져 버릴지언정, 이래놨죠. 정처없이 떠돌아다닐지언정, 차라리 영이 있으니까 그래 할지언정, 차라리 죽어서 정처없이 떠돌아다닐지언정, 여불인위 내가 참아하지 못 않겠다. 차태 이러한 짓, 이러한 태도를 참아하지 않겠다. 부야라. 돈, 돈은 근심할 돈, 근심할 돈은 우모다. 근심하는 모양이다. 차제라는 것은, 차제는 실의 모, 실지 모. 차제라는 것은 뜻을 잃은 모양이 차제다. 아까 제가 차제라 했습니까? 차제, 차, 차타라 했습니까? 차제. 타라. 내가 차제인데, 뭐,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차제지요. 실심할 차, 실심할 제. 그러죠. 우리 책에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실심한 게, 차제인데, 그 주석에 보면은 차제라는 것은 실지모라고 되어 있죠. 실지. 독에다, 실지. 뜻을 잃은 모양, 실의한 모양이다. 차라 하는 것은, 차. 실심할 차. 차는 유당당야요. 우입야며. 그러니까 차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심할 차인데, 당당한 것과 같고,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당당할 실심할 차, 뽐낼 차,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뽐내다, 실의할 차. 그러니까 차는 당당한 것과 같고, 우입도 서 있는 것과 같으며, 제라 하는 것은 실심할 제인데, 제는 주야니 되죠. 머무를 제. 그 실심할 제, 머무를 제도 됩니다. 머무를 제. 당당하고 머무른 것이니, 초인의여라. 초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차제 하면, 이거는 중국 문법에는 안 맞고, 남쪽 초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말인데, 차제는 그냥 멍청이 서 있다 이렇게 해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합은 문득음, 문득합, 문득음이니 은 뭐라는 말이다. 은
영으면 이사은정 내가 차라리 문득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문득 죽을지언정 불인 참아하지 않겠다 위 차 사음지태 간사하고 음란한 태도를 불인 위 참아하지 않겠다는 은 은이 여기까지죠 않겠다는 말이다 지조지 불분해여 자 전세이 고연이라 지조 지조 사나울지 예, 사나울지자죠 지조 사나운세 사나운세는 불군 예, 물이 지지 않는다 사나운세 그 맹금류죠 맹금류는 때를 지어 안 다니죠 혼자 다니죠 예, 사나운세는 때를 지지 않는다 않는데 자 전세이 고연이라 자 전세 전세로부터 부터자죠 전세로부터 고연 진실로 그러하였다 옛날부터 사나운세 맹금류들은 때를 지어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르는 그냥 새가 아니고 새로 치면은 맹금류에 속하겠죠 그래서 그런 소인배들하고는 그 무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예. 하 방원 방원지 능 능주해여 어찌 방원이 이 능이 이 능이 이 주 방원이 예, 방과 원이 어찌 네모와 원이 네모와 동그라미가 능주 능이 주는 합할주잖아요. 네모와 동그라미가 합할 수 있겠는가? 네모난 것과 동그라미 둥근 것이 어찌 합해지겠는가? 부 숙 이도의 상한가 누가 이도하여 도를 달리하여 상관한가 서로 편안할까 예, 비다 지는 집 예, 사나울 지인데 여기서는 집 모을 집 예, 잡을 집이죠 잡을 집 잡는 것이니 위 예, 조지능 집복 중조야 중조자니 예, 말하다 조 새가 예, 집복할 수 있다 중조를 여러 새를 잡아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을 위 그것을 말하니 그러니까 지라 하는 것은 여러 새를 잡아 복종시킬 수 있는 게 지조다 이 말이죠 이니 예, 예, 응전지류라 응전 예, 세매응 매응 전 세매전 세매전 밑에 세매전도 있죠 송골매전도 되죠 세매 예, 응전 매의 종류다 그러니까 지를 지금 설명했죠 불군이라는 것은 물이 짓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는 말이다 집지 예, 강녀 예, 강녀하고 집지 예, 뜻을 잡고 잡아 뜻을 잡음이 강녀하고 강하고 음하고 음할 여자죠 뜻을 잡음이 강하고 음하고 강하면서 음하고 그상 그 예, 그상 특처 항상 특처에 거한다 네 특별한 곳에 산다. 그러니까 요 사나운 새는 예, 그 다른 새하고는 다른 곳에 산다 이런 얘기죠. 여 불여중조 위군자라 안에 불에 걸린 동사가 위가 됩니다. 여중조 중조와 더불어 여러 새와 더불어 불위군 무리를 짓지 않는다.
그 매들, 사나운 매들은 여러 새와 무리를 잇지 않는다. 주, 여기도 주는 합야라 되어있죠. 합한다. 네. 원조, 방예, 불릉상악은 원조, 요, 조자 밑에 보면은 둥근 구멍 조 되죠. 조. 요, 조자도 되고, 뚫을 착도 되죠. 뚫을 착인데, 여기서는, 네, 구멍 하면은, 명사로 쓰면 구멍 조가 되죠. 원조, 원조, 둥근 구멍. 둥근 구멍조 아니면 그냥 구멍조도 됩니다. 구멍조니까 여기서는 구멍조입니다. 그러니까 원조하면 둥근 구멍이죠. 방예 네모 예자가 자루 예자죠. 모진 자루 예라고 되어 있죠. 네모난 자루. 둥근 구멍은 조고 네모난 자루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자루 모난 자루 예 방예 네, 네모난 자루는 불 자루가 불릉상합, 상합할 수 없다. 서로 합할 수 없다. 네모진 거하고, 네모진 구멍은 네모인데, 나무는, 자루는 지금 둥근다든가, 그 반대라든가, 그런 경우는 그 꼽으면 안 들어가지요. 같이 둥글든지, 같이 네모지든지 해야 그 꼽으면 그게 꼽혀지는데, 요 네모난 구멍과 모진 네모난 자루는 서로 합할 수 없다는 것은 이기이도라. 뭐 때문이다? 이도. 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 그러므로 불릉상한이니. 그러므로 불릉상한. 서로 편안할 수가 없으니. 현자지 그 난세에. 현자가 그 난세. 난세에 거할 때. 현자가 난세에 살 적에 역유시하라. 또한 이와 같다. 10분 쉬겠습니다.